있지 않아요? 실제로? 저거 이렇게 또 하루하루 이렇게 배우면서 사는 건 사람만 항상 배우. 네,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저 여자친구, 팬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를 소개한다. 뭐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카톡 안 지워요. 그냥 냅둬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죠. 이건 살짝 여고.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간. 온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맨 오른쪽 거.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건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활동적이고, 아니면 활동적이지 않죠.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예. 장은 제가 좀 깨끗하게 쓰는 편이죠.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좀 별로 주목받고 그런 건.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운 편입니다. 비동의. 원래 안 갔는데 좀 이제 자주 가려고 하고 있어요. 뉴욕이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저 제일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스위스. 제가 예전에 그 인스타에 가위스라고 한창 있거든요. 가평 스위스.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죠. 말을 좀 잘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네. 아, 낫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는. 살짝. 비시즌에는 만나는데, 가족과 시간을 좀 함께 하는 편이어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 조금. 퍼스트 패밀리. 예. 종종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막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와. 이 좋은 이 경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노력하죠. 저랑 친하시잖아요. 그쵸? 눈빛으로 친해지죠. 뭐, 눈빛으로 친해지는 거죠. 사람은 눈을 보고 이제. 항상 눈을 보고 대화를 하니까. 네. 주의 있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좀 반반이긴 한데, 좀 계획하는 게 많으니까. 내일은 이거 해야지. 못하면 좀 찝찝하고 좀 그래.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이 지배되곤 합니다. 멘탈적으로 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에 가서 딱 누워서 이제 딱. 아니면 뭐 약간 하와이에 가서 그 해변에 딱 누워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대봐야 아는 것 같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 좀 가족이 엄마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있지 않나요?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 믿더군요. 왜 들었어요? 네. 어디서 들었어요? 영화에서. 아니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 이렇게 또 하루하루 이렇게 배우면서 사는 거지. 사람은 항상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아니죠. 힘들죠. 에너지가 어떻게 넘쳐요? 사람을 만나는데.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칩니다. 메커니즘적인 거나 뭐 공을 어떻게 던지면 더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건 해보는 편이에요. 항상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더 가까이의 자리. 그런 것 같아요. 등 기대야 되니까, 허리 아프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그냥 가운데 옆에 동의.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잘 와요. 이거는 마약이에요. 이거는 합법적 마약. 선의의 옹호자. 내가 피곤하더라도 남들 배려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쵸. 아닌데? 나 피곤하면 그냥 자는데. 내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준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없죠,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또 잘하죠. 주성이 요즘 연락을 안 하더라고. 좀 멀어진 것 같은데 또 만나면 또 너무 좋고. 주성이 앞설 때 혼자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한다. 운동할 때도 항상 계획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할 것만 딱 하고. 루틴이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걸 완벽하게 공감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제가 느끼는 거랑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느끼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사람도 생각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발사지도 다르고, 손 크기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성격을 맞춰주는 편.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방금 다 다르다고. 진지한 사람한테 막 까불까불 되면 그래도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다. 맞아요. 생각 진짜 많아요. 생각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사실 장난이고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거기에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지쳐서 이제 잠이 들어버리고 나서. 에릭 요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키시가 제가 볼 때 저랑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징크스도 좀 많은 것 같고 섬세하고 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이제 선수들 궁금해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요키시 한번 이거 초대해 주세요. 에릭 성대모사 한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한번 아니. 아니요. 나중에 에릭 이거 하면 제가 할게요.